저희는 뮤즈팀의 홍윤지, 박규빈입니다. 공유보험 제도 수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보험 제도 수익을 제안하게 된 배경. 둘째, 공유보험 제도 수익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이어서 셋째, 수익을 기반으로 한 MZ세대 맞춤보험 뮤즈를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막바지 준비를 하면서 지난 화요일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티판 플랫폼에 투자한 보험사들 잭팟 터졌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보험회사들이 MZ세대가 주목한 기업들을 베팅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유한 자금을 MZ세대에게 주목받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고 회사 건전성이 향상되어 미래 계약자들도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또한 이번에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MZ세대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시장에서 각 보험상품의 명의는 개인, 즉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사고 또는 경제적 손해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1인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보험계약 시 혼자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이를 감소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주역이 될 MZ세대의 특성입니다. MZ세대는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인데요. MZ세대의 공유 마인드는 에어비앤비, 타다,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 성공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보험산업에 적용했을 때 효과에 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MZ세대의 특성은 다른 세대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높다는 점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적은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MZ세대는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개념 중 하나인 REITs입니다.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입니다. 부동산 분야에 적용되는 이러한 방식을 보험 산업에 적용했을 때에도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공유보험 제도 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MZ세대 맞춤보험 뮤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공유보험 제도 쇼인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나타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비용 저보장이라는 말이 저비용 고보장도 아닌데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범한 MZ세대는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들에게는 작은 것에서 오는 만족감과 안정감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MZ세대의 공유 마인드와 이들을 위한 저비용 저보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적은 보장이라도 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MZ세대의 보험 인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MZ세대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번은 MZ세대가 공유라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57.7%가 공유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번은 공유 플랫폼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돈과 시간 등의 비용 절감을 장점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구성원들 간의 유대 감성성과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3번은 MZ세대의 돈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83.3%가 현재 자신이 어떠한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4번은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험에 관한 지식 부족이 5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평소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관리해주셔서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5번은 저희가 개발한 보험 상품인 유지의 특약상에 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83.3%가 공통관심사로 형성된 커뮤니티 단위로 가입하여 활동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특약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유보험 제도 쇼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쇼인은 Share Out Insurance의 앞글자를 모아 만든 약자로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지불함으로써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가입 단위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 규모이며 이는 주로 상해를 포함한 재해보험에 적용합니다. 공유보험 제도 쇼인의 목적은 앞에 보이시는 4개와 같습니다. 첫째, MZ세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보험은 계약자 1인이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반해 쇼인은 보험료를 여러 명이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공유마인드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하여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MZ세대는 친구나 또래와 함께 저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가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쇼인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대감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건강 관련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쇼인에 비해 적용했을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 관련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치료비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쇼인 도입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첫째, 쇼인은 보장성 보험에 우선 적용합니다. MZ세대는 비교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암진단이나 뇌혈관 보험보다는 교통사고와 같은 상해보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둘째, 보험료를 분담해서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금 또한 분할해서 수령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당된 보험금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사망했을 시를 제외하고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는 모두 일치합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적은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저비용 저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커뮤니티 지속을 위해 명리 양도를 제한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 중도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계약자는 자신의 명리를 양도할 타인을 구하여 그 공석을 채워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양도 수수료를 부과하여 계약자의 자진 교체를 강제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쇼인에 기반한 MZ세대를 위한 보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넌 나의 뉴즈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의 팀명이기도 한 뉴즈는 본뜻은 시인, 음악가,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MZ세대를 보험시장에 영감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삼았습니다. 네, 앞서 볼 수 있으시듯이 저희 보험 상품명을 보시면 M과 Z가 M자로 표현되어 MZ세대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뮤즈는 MZ세대에 속하는 1980년대생부터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뮤즈는 쇼인에 기반한 상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쇼인의 목적을 각각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뮤즈의 컨셉에 관한 내용, 아래 두 개는 뮤즈의 특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MZ세대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 컨셉입니다. 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10만원에 보험금 5천만원인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10만원을 화살표에 방향과 같이 10만원을 4명에서 나누어 내고 5천만원을 4명에서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저비용 저보장이 뮤즈의 핵심 컨셉이 되는 것입니다. 2번 MZ세대를 겨냥한 보험시장 활성화 컨셉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뮤즈를 통해 기존 고객의 범위에 MZ세대를 끌어들임으로써 고객층을 한층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층의 확장은 보험회사의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가입 장려에 관한 특약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 5번에 스포츠, 게임 등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한 구성원들끼리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뮤즈의 커뮤니티 특약으로 동일한 취미활동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활동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커뮤니티의 예로는 MZ세대가 즐겨하는 캠핑, 게임, 홈트레이닝, 조깅 등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특약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대여비 등 일정의 지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건강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특약입니다. 이는 건강 관련 커뮤니티 활동 실적, 금연, 환혈 등의 결과에 따른 보험료 할인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환혈을 4번 이상 한 경우 혹은 조깅이나 요가와 같은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서 우수 회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 납입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뮤즈의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즈의 마케팅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계 마케팅입니다. MZ세대의 선호도와 접근성이 높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브랜디 등의 특정 앱에서 얻은 포인트를 보험료로 환산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NS 마케팅입니다. SNS에 해당 보험사 및 보험 상품의 해시태그를 추가하여 관련 문신을 업로드한 경우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중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뮤즈 포스터의 예시입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할인 혜택, 커뮤니티 단위로 가입 시 활동비 지원, 연계된 앱에서의 포인트를 보험료로 환산 가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즈의 기대 효과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 시장에서 보험 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대의 특성과 흐름을 잘 반영한 상품이 경쟁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뮤즈처럼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있다면 그만큼 특정 세대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 시장에서 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연계 마케팅을 통해 보험 산업과 다른 산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달, 의류 등의 다양한 산업들과 보험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뮤즈의 커뮤니티 특약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일회성 만남이 잦은데 뮤즈의 커뮤니티 특약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소소한 아이디어가 훗날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쇼인과 뮤즈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보험주식이 상당합니다. 뮤즈팀은 보험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보장이라도 보험의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유보험제도 사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1학년 20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내셔서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고생들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공유보험에 대한 개념하고 커뮤니티특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하나 이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건데 그런 의미에서 16페이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개념적인 좀 고민에 빠져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 보험료 10만원 내량이 되잖아요. 근데 25,000원 되고, 보험금도 1,250 같은데, 이렇게 드는 게 나아가 아니면 한 사람이 그냥 25,000원 내고, 1,250만원 각각 드는 게 나은지,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공유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차를 한다. 그러면 내가 비어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저기 주차를 해서 어떤 그 주차장의 효율성을 올리고 비용이나 코스를 다운시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공유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이 피보험자가 보장이 필요 없을 때 내가 대신 받고 이랬을 때 이제 좀 더 적합한 요건데, 이런 식으로 또 개념을 생각하면 N분의 1 나누는 이제 분담보험이 되다 보니 조금 좀 개념적으로 좀 제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져주시니까, 또 현업에 또 우리들의 보험에다 몫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실 거 있으면 대답 주십시오. 아, 일단 질문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이제 저비용 저보장의 취지에 맞는 상품이 뮤즈, 즉 쇼인에서 개발한 뮤즈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이고요. 물론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보험료를 나눠내더라도 특약을 받거나 아니면 할인을 받거나에 따라서 보험료가 각각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비용 저보장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나눠내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단위로 그러면은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런 경우는 보통 이제 P2P 보험이다 하면은 그 동지의 리스크를 가진 사람들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보험료 분담도 동일하게 갖고 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커뮤니티 단위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어떤 동호회 모임의 사람들이 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동호회 전체를 보고 그 보험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인가요? 지금 현재 동호회가 있어서 보험 가입을 이룬다고 해도,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출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만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아까 상해를 포함한 재해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던 것도,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질병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체보험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베이스를 깔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사실 동호회 안에서 그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커뮤니티 내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가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취지에서 공유보험 쇼인에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구성을 하고 또 관심사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또 모아서 커뮤니티 특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1학년생이라고 그러시죠? 네. 선행학습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학원은 어디 좋은 데 다니셨는지, 아르바이트를 보험회사에서 하셨는지, 제가 그 1학년 학생, 지금 이제 2학기도 채 안 지났는데, 1학년 학생이면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전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 학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학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좀 전에 진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찾아본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주변에 보험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자문을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네, 저, 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아예 예선 그 심사 날에도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서 문자를 보고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주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예선을 듣고 나서 본선을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거에 관한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저도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처음에도 질문하신 것처럼 이 소액보험하고 공익보험하고 좀 차이를 차별을 해갖고 좀 설명을 그 아이디어를 냈으면 훨씬 좋을 뻔했고요. 지금 보면 소액보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10명 보고 4명 가입시키는 거하고 공유보험인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차별성을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상해보험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는데 건강 관련하고는 좀 약간 안 맞아요. 금연하고 상해보험하고는. 그래서 상해보험을 했으면은 약간 안전망 같은 거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 설계를 해갖고 아이디어를 했으면 혹시 좀 그 작품의 완성도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3, 4학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고맙습니다. 네.